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성전이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이 궁창, 위의 물, 아랫 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첫째 날이 이제 빛과 어두움을 지으셨잖아요. 둘째 날도 역시 첫째 날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빛과 어둠은 궁창 위의 물, 위의 물과 아랫물 이렇게 똑같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동안에 의미 없이 예. 모르고 지냈죠.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가면 창세기를 잘 배우죠. 창세기를 안 배우시는 분들 거의 없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창세기 앞쪽에 창조 기사가 나오는 이 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배웠을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배우시고. 그때 저도 어떻게 배웠냐면 그 궁창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 또 하늘 밑에 있는 물 할 때 하늘 밑에 있는 물은 그냥 지구의 지표면에 있는 뭐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그런 물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배웠고 또 그 하늘이라고 봤을 때는 대기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기층. 그 대기층 위에 있는 대기층을 싸고 있는 그 물층이 있다. 그게 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증기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구름도 수증기로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로 이 지구를 이렇게 물층으로 이렇게 한번 쌓여 있는 상태. 그래서 햇빛이 오면 자외선이라든가 온갖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홍수, 심판 있죠? 노아 때 가면 그때 그 물층이 노아 때 한 번에 이제 쏟아져서 완전히 지구를 아주 높은 산까지 다 이렇게 삼켜버릴 정도로 물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사실은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죠. 실제로 지구를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고 배운 대로 또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다른 눈을 갖게 되니까 눈이 뜨여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창조 기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표면적인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그 제도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육체에 하는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어떻게, 어떤 할례를 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그걸 적용해서 살아가고 신앙을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서는 좀 쉬운 말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관계의 이야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창조 기사라고 할지라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그것만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오늘 그 다시 6절로 한번 보시면은요. 물 궁창 하늘 이렇게 나와요.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갑자기 물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궁창이 있어 그랬잖아요. 이 있어가 이제 창조라는 단어예요. 바라라는 단어는 아니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사와 바라는 겸해서 사용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사를 사용할 때는 어떤 뜻이 있고 바라를 사용할 때는 어떤 뜻이 있고 그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구분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그 궁창이 있어 할 때 아사라는 그 창조의 단어를 썼으니까 궁창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창조의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없었는데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드러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 의미로 궁창이 있어 할 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는데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럴 때 물을요 마임이라고 합니다. 물, 마임이라고 하고 하늘은 뭔지 알아요? 하늘? 샤마임이에요. 예, 샤마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샴은 어느 곳, 이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임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창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니 8절에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늘이라고 그러지 왜 또 궁창이라고 하시고 궁창을 또 하늘이라 이렇게 명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다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언어의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인데 하늘은 샤마임이다. 샤마임은 물이 있는 곳이다.
예. 예. 하늘은 하늘에 물이 있는 곳. 그러면 위에 하늘은 하늘 위에 있는 물은 그 하늘이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랫물은 물 따로 있겠지만 하늘 위에 물은 그 하늘과 그냥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궁창은 뭘까? 왜 궁창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또 이렇게 명하셨을까? 궁창은 라키아라고 하는데요. 라키아라고 하는 뜻은 이 금속이나 금속 같은 걸 망치로 탕탕 쳐서 쫙 폈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라키. 예? 그릇? 예, 그릇 같은 것을 망치로 쳐서 펴놓은 상태. 그래서 더 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펴놓은 상태예요. 그걸 이제 궁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궁창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 말씀 속에서. 예?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예. 물이 있었는데 아랫물과 위에 물을 나눈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궁창이. 궁창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궁창이 없으면 위에 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 궁창이 가면 반드시 아랫물과 위에 물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궁창이 뭘까? 이것을 이 성막, 성전, 그 성전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성막을 질 때 휘장을 두르죠,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만드는 것이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한 15cm 된다고 그래요. 15cm 정도. 아니, 두께가. 두께가 15cm니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염소, 양, 그 다음에 해달, 이런 가죽들을 쫙 펴서 붙여서 만든 거겠죠. 그때 그 휘장이 그 라키아예요. 휘장이. 예. 그 다음에 성막을 덮었던 그 지붕을 덮었던 거.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덮을 때 만드는 재료가 동물 가죽으로 했는데 그걸 쫙 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뜻하는 거라고요. 성전. 성전이라고 뜻하고 그걸 하늘이라고 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사람들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오신 성전이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라키아라고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위에 물과 아랫물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아랫물에 속한 사람인데 자신은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 성전이 가니까 이제 위에 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는 거라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뜰러 왔는데 야곱의 물을 뜰러 왔거든요. 그 야곱의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대대로 먹었던 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먹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물이죠.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아랫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 여인이 뜨러 왔어요. 먹으러 왔죠? 근데 그것조차 우물에 뜨러 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우물을 길러 왔다는 것도요, 대단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청이고 그 땅적 개념으로 일단 지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물로 초청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떠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먹어도 목마르겠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에게도 그 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의 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하늘로서 나키아 그 궁창으로서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시는 거죠. 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나키아는 땅땅 쳐서 피워놓은 상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휘장이 갈라졌죠. 그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졌죠. 밑에서 위로 갈라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죠. 그 15cm 정도 되는 그 두께가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죠. 그 찢어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짐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육체가 찢어져야만이 위의 물이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궁창이 찢어져야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찢지 않으면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옆구리를.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물이 무슨 물이겠어요? 뭐 피하고 물하고 섞어서 나올 텐데 나와도 그걸 왜 각각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냥 빨간 피만 보였을 텐데 이게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물이 바로 위의 물이다 이거예요. 밑의 물은 바로 우리 썩은 물, 쓴물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던지니까 단물이 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단물이 되기 전에 쓴물이죠.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제 그 단물, 위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귀머거리 또 맹인을 고칠 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잘 아시네요. 예. 진흙에다가 침을 뱉고 또 손에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대고 또 귀에다가도 대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셨죠. 그 제가 한번 세 가지만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근데 귀머거리 그 다음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더듬이 이분을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사람이 나무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보입니다 하면서 그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공통점이 침을 뱉으신 거예요. 침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 위의 물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침을 뱉으신 거죠. 땅적 존재에게 그 진리의 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거죠. 그 자체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뭐라고 하죠? 그걸 은사주의라고 하나요? 병 고치고 신사도 신사도?
뭐 이빨이 아말감으로 변했다라든가 막 그런. 그러니까 그런 표적은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표적을 쫓아다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하여튼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붙잡으면 그게 이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궁창은 하늘인데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진리의 물이다. 그 물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진리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궁창이라고 하는 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전은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신 겁니다. 창세 때부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를 누구를 뭐 이 사람 저 사람 ABC는 예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예정 안 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그 계획, 그 예정, 그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의문이 다 풀렸죠? 좀 질문하실 거 있나요? 그래도 좀 안 믿어진다. 이건 뭘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빛이 그 위엔물을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표현만, 네, 표현만 다른 거죠. 밑에 있는 그 어둠은 바로 그 아랫물에 속하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절부터 보시면 다음 주에 할 텐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셋째 날까지 가면 완전한 그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첫째 날에도 구원을 얘기하신 거고 둘째 날도 똑같이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날에는 더 완전한 어떤 구원을 더 그림으로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3일길. 3일길. 들어보셨죠? 그렇지. 3일길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일길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 거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이 창조 기사가 6일 동안 하는데 1, 2, 3, 3일 동안은 어떤 그 기초석을 만들었다고 보면 그 다음에 4일, 5일, 6은 그 1, 2, 3에 뭔가 채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빛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일이 이제 빛하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고 두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 창조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창조가 여섯째 날 창조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거 3일길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3일길.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이렇게 세 단계가 있듯이
우리만의 삼일길이 있다고요. 자기만의 삼일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게. 그 기간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기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이 우리가 배우고 들어도 더딘 분도 있고 빠른 분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시니까. 그러니까 종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우의물을 어떻게 알고 그 빛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둠이고 아랫물, 썩은 물인데 그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저 은혜만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다 은혜로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고 은혜라고 할 수밖에는 없어요. 뭐 다른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우리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물층,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그 물, 생명의 물, 그리스도, 그 물을,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늘 구하고 그 흘려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